우리 14번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며 생명건 헌신을 하셨습니다. 그 생명적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대가리 박살내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한대로 넘쳐나줘야 될 것입니다. 주의 순간보다 성령의 현상이며 하나님께 무한대한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하나님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한다는 예수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돌리세 13번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우리들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비로소 살아있는 예배로서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 19번 예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연장 속에 천만 교회가 세워지게 하셔서 이기는 자 남은 자의 영광을 쟁취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죄의 생산할 수 있도록 찾아 세울 수 있도록 새 생명 열매 아버지의 영들의 영덕을 펼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원들한 절대 연장 전도제자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왕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천만 천국 천사 총알이 보내 주시옵소서. 방해는 금의 사자가 여기신들 세례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더라. 성령의 물라대고 샬라더라. 결박받음이 있게 주원들이 막 샬이 날지어다. 영은 곧돌려내 시간에 떨어져 불못에 떨어져 원들이 벌 샬라될지어다. 주의 성령이 불러 서로 잡아 주시고 말씀에 불러 서로 잡아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불러 온전하신 사랑 힘을 일어나셔서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신앙 고백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도움적여 나를 인하시고 원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앉으셔서 84장 84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를 펼쳐주세요.
이스라엘 교회 개척 운동을 위하여 정경여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만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한 해 동안 땀으로 각종 곡식과 열매로 풍성하게 수확할 수 있도록 해주신 주님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땅의 풍성함으로 물질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며 말씀 순종하는 예배 제자로 세워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주님의 사랑과 임재하심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니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임재 속에서 주의 종으로 성도들로 쓰임 받게 하시니 그 은혜의 기쁨의 찬양과 예배로 영광 드립니다. 아멘. 무한대한 성령 충만함과 축복 내려 주시옵시고 아멘. 주님만을 붙들고 귀한 영혼을 살리는 성도들이 되도록 기도로 간구하게 하옵소서. 아멘.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언약을 놓지 않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언약에 사로잡힌 자녀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세상에 속해 예배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자녀들과 믿음이 미지근한 자녀들에게 성령님 역사하셔서 강건한 믿음과 깨어있는 믿음을 갖게 하시어 다시 예배 자리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만을 온전히 붙들어 행함이 나타나지는 참 믿음으로 지혜로운 처녀가 되어 신랑을 맞이하는 이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변화체의 영광과 첫째 부활체의 영광을 누리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열방 곳곳에 미디어 선교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어 불신자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옵시고 아민. 주님을 영접하여 신실한 예배 제자, 언약의 제자로 우후죽순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성령님 역사하셔서 끊임없이 복음이 흘러들어가게 하옵소서.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성령의 권세로 온 땅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천만 천군 천사를 충만히 보내주셔서 함께 일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땅의 정치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참된 길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어 분별을 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가 잘못된 이 법으로 가지 않도록 성령님 역사에 주옵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쓰임받는 선교대국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영안이 열려 나라의 안녕과 의를 구하는 것에 기도하게 하옵소서. 연합된 공동체 안에서 복음 경제가 활성화되게 하시고 아민. 이스라엘 선교와 미전도 종족 복음화를 위해 선교 재정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아민. 전도 제자팀이 언약의 믿음으로 하나 되어 담대함으로 생명 살리는 운동을 펼치게 하옵소서. 아민. 하나로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실 정 이스라엘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안위와 건강 허락하셔서 복음 전파의 지경을 넓히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성도들이 흐레마의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내 신념과 지식으로 믿는 믿음이 아닌
언약적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새롭게 됨을 알고 새 예루살렘 성이 도래함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끝날까지 믿음을 지키고 행하여 남은 자 이긴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한 추수 감사절이네요. 영혼 추수 많이 했나요? 영접 잘 시켰나요? 아니요. 100명? 아, 못했구나. 한 명. 한 명 했어요? 하기는 뭐래. 거짓말하지 마세요. 자, 우리 오늘의 제목 예수님의 마음과 제자의 열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제자의 열매를 남겨야 합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주보에 잘 나와 있어요. 주보에 잘 나와 있어요. 빌레몬 1장 4절로 14절인데 다는 읽지 않을 거예요. 성경을 펼쳐주세요. 빌레몬 1장 4절로 11절인데 14절인데 우선은 첫 번째, 신실한 믿음의 교제와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라 이거예요. 신실하게 믿어라. 신실하다의 그 어원적인 의미가 뭔지 알아요? 진짜 믿어라 이거예요. 확실히 믿어라 이거예요. 믿는 척하지 말고 말로만 믿는다 하지 말고 마음으로 진짜 믿고 실천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러한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자들의 교제가 얼마나 풍성한 은혜인지 우리가 발견해야 되겠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거예요. 자, 우리 빌레몬 1장 4절로 7절 4절로 7절 우선 한 절씩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하면 5절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아멘.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편지를 썼어요. 빌레몬이라고 하는 교회 리더십 영적인 지도자에게 보냈어요.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면 자 주의 종이 생각할 때 참 저 사람은 절대 현장 전도 제자야. 정말 귀해. 정말 멋있어. 정말 복돼. 이렇게 인정받아야지. 맨날 도마질하고 응? 맨날 이것저것 따지고 서론에 매여 기초에 매여서 넥타이가 어떠냐, 머리 스타일이 어떠냐, 얼굴이 어떠냐, 이단이냐, 사탄이냐, 막 그러고. 예쁨 받기 힘들어요, 그러면. 그렇죠. 언제 만났던?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면 빌레몬이 늘 마음속에 있었던 거야.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읍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에 대한 믿음, 성도들에 대한 사랑, 성도들에 대한 믿음, 신실했다 이거예요. 들음이니, 듣다 아쿠오라고 하는데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면 들려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들려오는 거예요. 소문이 나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꿀맛, 꿀송이처럼 달구나. 여러분, 꿀송이처럼 달고 있습니까? 아니면 소나무 송진처럼 씁쓸한가요?
꿀송이처럼 얼마나 달짝지근한지 몰라. 아멘. 주님께서 하시는 역사는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되는 거예요. 되는 거. 아멘. 물론 내가 중심을 가지고 있어야죠. 믿음. 아멘. 귀가 열려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발로 뛰어야 돼요. 안 뛰면 어떻게 해? 어제 김시성을 가진 못난이가 있어요. 누굴까요? 이 못난이 제자가 목사님 전도하고 싶어요. 전도하고 싶어요. 나? 몰라요. 전도하고 싶다고 나를 침도하는 거예요. 응? 나? 다른 것 때문에는 내가 안 나가. 그런데 전도하고 싶어요라고 하는 말에 하나님이 내게 감동을 주셔서 그래 전도하자고 하는데 나가야지 나가야지 그래서 나갔어요. 목사님 요구르트 사줄게요. 나오세요. 요구르트 사줄 돈도 없으면서 무슨 요구르트를 사줘. 결국에 내가 라면을 사줬어요. 그런데 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어. 어느 성도님이 아프다고 했는데 물론 갈 때마다 늘 아파. 왜냐면 담배를 너무 많이 피니까 영육관에 다 지금 이렇게 이게 찌든 상태. 이 쪽방촌의 사람들처럼 찌든 상태. 그래서 이 핑계 저 핑계 물론 몸이 안 좋은 건 사실이죠. 얼마나 기운이 떨어지겠어. 그런데 나는 이 못난이 제자가 말하기 전까지 목사님 전도하고 싶어요. 전도하고 싶어요. 이 얘기를 안 했으면 내가 안 나갔거든. 근데 같이 나갔어. 목사님 우리 저번에 영접시켰던데 가요. 알았어. 가자. 목사님 이 성도님 댁에 가요. 알았어. 가자. 내가 순종해야지. 할렐루야. 그랬더니 세상에 아픈 게 그 기진맥진한 그 상태의 아픈 것이 아니고 발가락이 가운데 발가락이 오른쪽 문이 찍혀가지고 깊이 피었나 봐. 그래서 119에 실려가서 그렇게 수술했나 봐요. 꿰매고. 그런데 이 성도님은 나한테 전화를 해본 적이 없어. 나는 우리 못난이 제자한테 늘 신방 가라고. 너는 절대 현장 천도 제자야. 할렐루야. 아멘 해야지.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그래서 늘 신방은 갔어. 어이 얼마나 예뻐. 신방이라도 다녀야지. 응? 절대 현장 전도 제자 되려면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까불고 뭐하고 예배 방해하고 지금 라이브로 지금 녹화하고 있는데 앞으로 오면 안 되지. 뒤로 가세요. 다음에는 알죠? 김밥 없어. 알았어요. 자 여튼 그런 가운데서 직접 이렇게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으니까 이분의 상태를 알게 됐잖아요. 그리고 이분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들어야 돼. 얼른 다녀오세요. 미리미리 보세요. 마귀의 대가리 박살내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계속 들어야 돼요. 그래야만 근본적인 문제가 치유된단 말이에요. 선명한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영적 문제 충만하고 정신 문제 있는 분들이 어떻게 치유되고 어떻게 회복될 수 있어요? 아름답게 그냥 미사하고 예쁜 말, 좋은 말, 선한 말, 맑은 말, 밝은 말, 물론 이것도 은혜스럽지. 그런데 그런 걸로 마귀 악령들의 세력을 어떻게 제압을 시키냐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송두리째 뽑으려면 예수께서 사탄 마귀 대가리 박살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끊임없이 선포해야 돼.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약한 사탄 마귀 악령 귀신들의 세력아 성령에 불러 불살나질지어다 박살이 날지어다. 아멘. 이렇게 그 개인이 선포해야만 자생력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언제까지 맨날 듣기만 할 거예요. 본인이 있는 현장에서도 본인이 자립갱생이 돼야죠. 그래야 빨리 커서 절대 현장 전도가 제자가 돼가지고 쓰임받겠죠. 그런데 그렇게 어제 절대 시간표 속에서 아 이분이 카톡을 활용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카톡을 활용해서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창구를 주의 은혜로 열게 하셨어요.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데이터가 무제한이라면 부담되죠. 어려운 형편에. 그래서 누님한테 지금 연락을 해달라고. 누님이 챙겨줘요.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오셔가지고 청소해주고 반찬 갖다줘. 그래서 자연스럽게 누님하고도 소통됐잖아. 할렐루야. 나의 존재에 대해서 알더라고요. 아, 여기 동네 목사님들 챙겨준다고. 할렐루야. 아, 네. 챙겨준 것도 별로 없는데. 그래서 그 누님한테도 우선은 밑밥을 깔았어요. 고기를 닦으려면 밑밥을 깔아야 돼. 누님, 예수께서 누님의 그리스도 되세요. 네. 그분한테 누님이니까 나도 그냥 누님이라고 했지 뭐. 아유,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렇게 합력하여 하나님이 아름답게 그 가정의 캠프를 이루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무제한이래. 그래서 계속 메시지 들을 수 있어요. 우리 못난이가 잘 가르쳐줘요. 할렐루야. 자, 6절 같이 읽습니다. 이로써 네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아멘. 신실한 믿음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하냐. 믿음의 교제, 믿음의 사귐, 믿음의 소통을 나눠야 되는데 선명한 말씀이 깨달아져 선명한 말씀의 은혜가 돼 선명한 말씀으로 충만해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전도운동 펼칠까? 어떻게 하면 선교운동 펼칠까? 어떻게 하면 천만교회 개척운동을 펼칠까? 엉덩이에 손 넣지 마세요. 왜 냄새를 맡아? 예배에 집중합시다.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한다. 너의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한다. 이 선은 아가도스라고 표현해요. 이름도 예쁘죠? 아가도스. 말 그대로 은혜. 좋은 것이 바로 선이에요. 은혜가 아가도스고 좋은 것이 바로 아가도스란 말이에요. 이 은혜스러운 것들, 좋은 것들을 알게 해주신다 이거죠. 뭐를 통해서? 신실한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그러니 믿음이 조금 떨어지다가도 신실한 믿음의 교제 속에서 또 성장하고 업그레이드 되잖아요. 아멘. 전도를 할까 말까 하다가 전도하게 되잖아요. 목사님 전도하고 싶어요. 이렇게 간청하니까 전도하고 싶지 않았는데 하게 되잖아. 할렐루야. 아멘. 신방도 하게 되잖아. 할렐루야. 아멘. 아멘. 문도 열어주시잖아.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 믿음의 교제 가운데에서 선을 알게 해야 할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한다. 전인적인 그리스도화의 방향으로 인도하신다 이거예요. 역사한다, 일한다 이거예요. 역사가 에넬게스인데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능력이란 말이에요. 능력. 뭐가 능력이에요? 전인적인 그리스도화 되어져가는 것이 능력이죠. 그래서 믿음의 교제를 나눌 때 우리가 뭘 나눠요? 말씀의 은혜 받은 거 나누고 말씀의 은혜 나눈 거 나누고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성장하죠. 영적인 문제도 치유되죠. 정신 문제도 치유되죠. 육신의 삶의 문제도 치유되죠. 흑암의 경제를 쟁취해야 될 절대적 사명이 생기니 힘을 받아서 도전적으로 진취적으로 불신자들이 장악하고 있는 세계를 복음의 사람들이 복음 운동을 위하여 전도 선교 운동을 위하여 쟁취할 수 있는 도전력이 생기잖아요. 믿음의 교제 속에서. 그러니 총체적인 언약화의 응답 속에서 현장화의 응답 속에서 믿음의 교제를 누리면 누릴수록 전인적 그리스도와의 응답을 누릴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이게 움직여진다 이거예요. 그게 능력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사명자들 가운데 소통하는 이 영적 소통 속에서 은혜스럽고 좋은 것들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잘 만나야 돼. 응? 근본의 언약이 얼마나 중요해요. 이미 예수께서 마귀의 대가리 박살내신 그리스도인데 왜 쩔쩔매? 왜 두려워하고 염려 걱정해? 응? 선명하지 않으면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 다툼, 분쟁 더 충만히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꺾을 힘이 없으니까 당하지. 근본의 언약이 희미하니까 당하는 거예요. 늘 당하면서 살다가 어떻게 현장을 살려? 당연히 살릴 수 없는 거예요. 나갈 힘이 없는데, 입을 열 힘이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근본의 언약을 충만히 누려야 되고, 현장의 언약 속에서 계속 비전 제시하고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이에요. 왜 우리가 생명건 헌신, 생명적인 헌신을 감당합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상을 주신단 말이야. 최종적으로 남은 자의 영광과 이기는 자의 영광을 쟁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문을 여신단 말에 쭉 연결되지 않아요? 이게 바로 총체적인 언약화예요. 총체적인 언약화와 현장화 속에서 전인적 그리스도와의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떤 가치관 속에서 어떤 세계관을 누리고 있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김밥 없어요. 자, 믿음의 교제가 선을 누리게 도우며 신령한 것들을 나누도록 곰돕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는 거, 말씀의 사람, 전도하는 사람, 선교하는 사람, 총체적인 은사를 쟁취하고 침노하고 도전하여 나의 것으로 삼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그렇게 귀한 만남인 거예요. 대체적으로 기초에 머물러 있거든요. 그러면 예배당만 만들잖아요. 사람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심령 성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세우시기 바랍니다. 자, 7절.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다. 빌레몬을 통해서 평안함을 얻었다.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은사 누리고 믿음이 세워져 가고 생명을 살리면서 생명운동을 펼치는 그 영적 수준에 도달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뻐요. 영적으로 익어가면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 내재되어 있던 영적 문제, 근본 문제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얼마나 크게 감사해요. 진정한 추수하는 일꾼 되시기 바랍니다. 뭐가 감사해요? 가장 감사한 게 뭐예요? 영혼 추수하는 게 감사한 일이에요. 영적 운동 펼치는 게 감사한 일이에요. 예배 제자 세우는 게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걸로 고침노해야 돼요. 이 평안함을 얻다, 이것이 아나파오라고 하는데요. 원기를 뒀다, 쉬다. 은혜가 충만하면 원기를 돋는 거예요. 힘이 생겨.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응? 바닥으로 가라앉다가도, 좌절 낙심 충만하다가도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막 믿음이 생겨. 소망이 생겨. 그렇죠? 그런 사람이 돼야죠. 할렐루야. 아멘.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레몬이라는 영적인 리더십으로 인해 성도들이 안식을 할 수 있었고 확신과 힘을 얻도록 자라게 했어요. 하나님의 방법과 역사의 통로는 대체적으로 성령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의 언약에 초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온전히 누리고 깨닫지 못하면, 선명한 언약의 비밀을 깨닫고 누리지 못하면 못할수록 내가 마귀 암령들한테 당하는 거예요. 내가 속는 거예요. 속다 보면 내 주변 사람들도 속이게 만들어. 나도 모르게 속이고 있어. 속고 속이는 관계가 돼. 그게 바로 마귀의 밥인 거예요. 마귀의 밥. 자, 두 번째,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음으로 낳은 생명의 열매. 마귀의 대가리 박살이신 예수가 참왕이십니다. 죄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가 봐라 참 제사장이세요. 참조주 아빠 아버지라는 떠난 문제 해결자 예수가 바로 참 선지자예요. 참 왕으로 마귀의 대가리 박살내시고 참 제사장으로 죄 문제 해결하시고
참 선지자로 참 교주 하나님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비밀로 낳은 생명의 열매 오네시모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살펴봅시다. 빌레몬 1장 10절로 14절인데 한 절씩 읽을게요.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너에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너에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함으로 너에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게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너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략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으로 있다가 이 보화를 훔쳐서 달아난 도둑이었어요. 로마로 도망쳤어. 하필이면 빌레몬 그 제자의 종이었어요. 누가? 인자이 누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오네시모. 오네시모가 말씀 들을 때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세요. 목사님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봐야 돼. 응? 눈으로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나마 집중되니까. 바울이 감옥에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오네시모를 만나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께서 너의 그리스도야. 마귀의 대가리 박살내신 너의 그리스도야. 창조주를 만나거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어요. 누가? 누가? 오네시모가. 누구라고요? 오네시모가. 이 오네시모가 이제 제자가 됐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신복이 됐대요. 신복. 최고의 핵심 제자가 된 거예요. 못나리. 최고의 핵심 제자가 됐대요. 예쁘니? 여자요? 미친 새끼. 귀요미? 최고의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바울의 제자가 됐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렇게 영접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바울의 신복이 되어서 얼마나 감사해요. 인생이 180도 바뀐 거야. 전도 선교 운동의 중심을 드리게 될 사명자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전도 운동을 펼쳤어. 영접 운동을 펼쳤어. 선교 운동을 펼쳤어. 세계 열방 복음화 운동을 펼쳤다고요. 교회를 개척하는 신복이 됐어요. 이렇게 쓰임 받다 가야죠. 어? 아멘. 꼬리가 좋아요. 머리가 좋아요. 꼬리 같은 인생 될 거예요? 정상이 아니고만. 꼬리가 좋아요. 머리가 좋아요. 꼬리. 그게 머리. 할렐루야. 머리가 돼야지. 머리가. 10분의 1의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10분의 9 나머지 10분의 9도 안 드리는 사람들이지. 아무튼 10분의 1의 존귀한 인생이 돼야죠. 왜 꼬리가 되려고 노력을 해요? 잘하네. 주 예수 그리스도 전도 특공대원 선교 특공대원 5대양 6대주 237개국 2만 4천여 민족 1500여 미전도 종족들을 복음화시킬 수밖에 없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분명히 무한대한 영광과 자수가 존귀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생명의 열매 남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머리가 되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됐으면 우리에게 그런 비전은 별로 가치 없어요. 하지만 내 안에 성령이 계신 만큼 계셨기 때문에 세계 열방 복음화 운동을 펼쳐야만 돼요. 그게 이단이죠. 자, 나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멘. 내 자신이 먼저 언약화의 은사체험 속에서 새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죠.
새 생명을 살려낼 수 있는 절대 현장 전도제자라는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나도 그런 제자가 되고 다른 사람도 그런 제자로 키워내야죠. 아멘. 네? 예수님이 그 사역을 감당했으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분부한 위임시킨 우리에게 위임시켰어. 명령한 우리에게 명령하셨어. 명령했으면 순종해야죠. 명령하셨는데 불순종할 거예요? 어? 명령하셨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르쳐 지키게 하라. 실제 내 마음으로 취해서 쟁취해서 끊임없이 침노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길,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시도록. 아멘. 그렇게 언약적 믿음 속에서 기도해야죠. 실천해야죠. 내 입 벌려야죠. 영접시켜야죠. 어려운 거 아니에요. 시작이 반이에요. 입 벌려서 복음 전하고. 너 예수님 마음속에 모시고 싶니? 꼭 물어봐요. 그럼 내 기도 따라해. 다 알잖아, 알기는. 응? 얼마나 심플해. 목사님이 어렵게 가르쳐줘 지금? 얼마나 쉬운지 몰라. 설득하지 마세요. 무슨 내 능력으로 설득하려고 애를 써. 진리의 말씀을 전하세요. 그냥 전하면 작정된 자는 나를 통해서 영접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설득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그만큼 믿음이 없는 거야. 말을 많이 하는 사람 그만큼 믿음이 없는 거야. 아니 불신자가 얼마나 어떤 여권이 있다고 30분 1시간 영접 메시지 들어요? 현장을 몰라서 그래. 부끄러운 구원 말고 마지막 부활에 참여하지 말고 떳떳하게 당당하게 구원의 완성을 누릴 변화자의 영광을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영생의 몸으로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도록 기도하라. 오늘은 어떤 말씀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쟁취해야죠. 가만히 있으면 쟁취하는 사람한테 간단 말이에요. 제자의 열매를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간구해요.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주님께서 쟁취하게 하실 거예요. 자, 그럼 우리 함께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성찬 예식 거행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입 벌려 소리 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을 누리시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자의 열매 맺으시도록 하나님의 성령이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신실한 믿음의 교제를 누리시도록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시고 그 역사를 체험하시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시어자님께서 하시는 역사는 되어지는 것이오니 아버지의 사랑의 은사를 무한대로 베풀어주시고 믿음의 은사도 무한대로 베풀어주셔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실에 하나님의 들려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역사들 속에서 교회 공동체가 성숙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미션 믿음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선을 알게 하시옵소서. 은혜를 쟁취하게 하시고 좋은 것을 쟁취하게 하시옵시며 아버지의 시어리 속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움직여 주시옵시고 능력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언제나 영적 소통 속에서 내 손을 꺼내서 좋은 것들이 나아오시도록 하나님의 성령이여 신령한 것들이 하나님의 나아오시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우리 자신 하나님의 평안함을 나누시옵는 인생이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우리를 통 하여 사람씩 그 사랑이 하늘에 전파되어지게 하시고 기쁨과 위로가 하나님께 누려주시도록 하나님의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원기를 돋는 인생들 되게 하시고 참된 힘을 누리시는 아버지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도록 하나님의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왕국과 역사의 동나라님께 되시옵소서. 성령의 사람들이 오니 아버지 만남의 총을 무한대로 나가여 주시고 주님의 하나님의 선명한 언약에 종체적인 언약에 초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마귀의 대가리 막 샬레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나은 생명의 열매를 아버지 무한대로
마음대로 하나님께 올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영접의 운동, 현장 운동, 전도 운동, 선교 운동, 세계복음화, 열방복음화 운동을 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전진한 신복들 하는 핵심 제자들이 아버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도 하오니 하나님께 복음 때문에 참된 승리를 시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전진한 선한 이게 하나님의 시여 아버지 자연스럽게 되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선임에 불어 주시옵시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전진한 아버지 영혼을 조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시고, 아버지 최종적으로 남은 자의 하나님의 이기는 자의 영광을 쟁취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운도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셔서 부끄럽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떳떳한 구원의 완성, 아버지 변화체의 영광을 쟁취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방해는 검의 권세 사탄 악령 귀신들의 세례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나 성령의 권한으로 살려질지어다. 결박받으며 깨지고 안질의 박살이 절달지어다. 영원 못하는 자들 시험에 따라 지금 불법에 따라 내려보 살려질지어다.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히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생명들이 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을 무한대로 쟁취하기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의 오장육부가 변화되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전인격적으로 변화되어 끝날에 변화자의 영광도 쟁취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끝날까지 지속적으로 현장화의 응답을 누리게 하셔서 생명의 열매로 아버지께 온전히 드리는, 무한대로 드리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기념하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념하기 원합니다. 아멘.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피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되어지오니, 온전히 아빠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께 무한대한 영광과 찬송과 존귀 돌릴 수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분병 생명의 빵, 생명의 떡부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육신, 그것을 기념하며 빵을 나눴습니다. 우리 주님을 위하여 목숨 바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 피의 권능으로 많은 생명들을 주님께 바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생명으로 찾아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기념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를 통하여 무한대한 영광을 받아주시고 남은 자와 이기는 자를 찾아 세우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무한대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588장 588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올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늘 감사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무한대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물질의 풍성함으로 은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무한대한 영광과 찬송 돌리게 하시며 생명 남기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불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모든 사람들 영접을 시키기 원하오니 주의 성령이여, 아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예수님의 마음과 제자의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이여, 은사를 무한대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시여, 자기를 잘 살피고 그 후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질 줄 믿사오니 성령의 불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시여, 늘 감사 예배 찬송 존귀 아버지께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의 시여, 주수 감사절에 아버지께 하나님 영광 돌리오니 영혼을 추수하는 생명의 통로로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모두 다 일어나셔서 236장 236장 1절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견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주의 복증 것게 하심이 예수님의 마음과 제자의 열매를 쟁취하게 소원하는 귀한 백성들의 영과 온과 육신과 모든 삼가 분리와 자자 손손대들의 모든 영역 속에까지 영생의 몸으로 변화의 몸으로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소망하는 것 중심과 저 시온 성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에 소망하는 그 중심과 실현되어질 그 모든 시간표 속에 이제부터 영원 공토록 무한대로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